안녕하세요. 쑥쑥한숙입니다. 수원 컨벤션 이벤트 홀에서 제60회 수원 화성문화재 추진위원회 추진 상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수원 도내시장님을 소개합니다. 공동위원장님이신 송재준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공동부위원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상수 문화청년체육국장님과 김형관 수원문화재단 대표 이사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유인숙 부위원장님과 조희화 부위원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국가위원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소연 기획운영국가위원장님과 장동현 모니터링 국가위원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제60회 수원 화성문화재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실 조형재 총감독님과 오재열 총감독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추진위원, 시민위원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4개 동장님들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60주년입니다. 종전 70년이면 뭐 해방 이후의 행사였지만 행정경험을 하고 있지만 종전 이후에 제대로 된 행정을 하다 보면 70년 역사 행정 역사에서 축제를 60년간 했다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원을 이렇게 만들었고 수원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드러냈던 축제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들어주셨어요. 현재까지 다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60주년이 됐으니까 좀더 세련되고 더 멋있게 우리 축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분은 똑같으시죠? 네.
제67회 수원 파서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제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 총감독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60년을 맞은 수원 파서문화제 최고의 저희들이 준비하고 최고의 가치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드는 축제를 해야 한다는 큰 염대를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들의 시민의 성을 직접 만들어주고 시민 참여해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축제 컨셉은 수원 시민들이 만들고 대한민국 모두가 즐기는 K-헤리티지 문화유산 축제 수원 봉락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크게 세 가지 특으로 60년 그리고 시민이 주도하고 그리고 세대가 건강한 그런 축제로 만들자는 것을 준비하고 일단 행차는 백성과 행복한 행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의 수원시에서 펼쳐지는 수원 시민의 정조대한 능행차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공행,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행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지만 당연한 것은 시민 중심이고 시민이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가며 마지막까지 함께 걷는 것이 정조대한 능행차의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모집의 힘은 오늘 오신 추진위원회 분들과 공장님들,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협조해 주시는 우리 관계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 번 더 마지막 협조는 저희는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경하러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위원회의 자체 사업인 수원 초롱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수원 초롱이며 사업비는 약 3천만 원입니다. 사업 목적으로는 수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행궁광장역 그린터널을 활용해 수원시 123만 시민들의 소망과 메시지, 명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초롱 등과 초롱지에 이쁘고 특색 있게 전시함으로써 수원 화성문화제의 또 다른 메인 행사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사업의 주제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60살이 된 나의 이야기, 환갑이 되는 우리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말, 나의 자랑 또는 나의 내년 목표 또는 우리 시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말 등 다양한 사연을 받아 전시함으로써 초롱지를 한번 써본 시민들은 매년 초롱지를 쓰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리플렛을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할 초롱지 및 수원 초롱 DIY 키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